오크라, 롱빈, 공심채, 이름도 낯선 아열대 채소들인데요. 기후가 변하면서 이제는 국내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특히 사천에서는 3년 전부터 결혼 이주 여성들이 주로 기르고 있는데 더 많은 농가로 보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43도의 무더운 하우스 안. 국내에서 흔치 않은 아열대 채소가 자라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감이 좋은 롱빈과 고추처럼 생겨 변비와 노화 방지에 탁월한 오크라 등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아열대 채소는 일반 작물과 비교해도 생산 과정이 그닥 까다롭진 않습니다. 때문에 농가에서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도 좋습니다. 킬로그램당 3,000원 선인 마늘에 비해 오크라의 경우 킬로그램당 8,000원, 롱비는 6,000원 선에 거래돼 고소득 작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사천에선 3년 전부터 사천 다문화 통합지원센터가 동남아 결혼 이주 여성들과 함께 키우고 있는데 이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일반 농가로의 확대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아열대 채소 시장이 지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열대 기후로 전환이 돼 있기 때문에 작물들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빨리 선점해서 우리 지역에 농가들이 좀 소득을 올려보자라는 게 이제 전체 큰 목표입니다. 하지만 낯선 작물이다 보니 재배를 위한 교육은 필수. 교육에 참여한 농민들은 작물 변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딸기도 너무 부화 상태라 보니까 다른 농사를 한번 만들어 볼까 싶었어요. 우리 농산물보다 지금 농산물보다 판매가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심어 볼까 싶습니다. 다만 국내 채소와 달리 주소비층이 아직 외국인들이라 다른 판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엔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몫 거둡니다. 인터넷도 팔고 여기 페이스북 뭐 카카오톡 이런 거 팔아요. 최근 아열대 채소가 고소득 작물로 주목받으면서 경남에선 밀양과 김해 등 일부 도시들이 시장 선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천에서도 농가 확대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 작물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조진욱입니다.